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저는 페이트예요. 오늘은 제가 인도 조사 할 건데, 오늘은 인도 음식을 해볼 거예요. 인도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인도 음식을 하기가 쉽진 않지만 잘 몰라요. 그거 제가 식당 가면 잘 먹는 거는, 인도 식당 가면 잘 먹는 건, 버터치킨이에요. 동생이 엄청 좋아하고 난도 맛있어요. 버터치킨은 기름을 많이 넣어서 소스를 뿌려서 치킨에다 소스를 뿌려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리고 나는 인도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적한 빵이에요. 그리고 저는 로티도 먹거든요. 로티는 난하고 비슷한데 둥그랗게 생겼어요. 차파티라는 것도 있던데. 차파티라는 것도 먹어봤어요, 저는. 저는 그리고 파니르라고 이렇게 두부처럼 생겼는데요. 우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부처럼 부드러워요. 인도 사람들은 두부 대신 그거를 많이 쓰고요. 인도에서는 국을 많이 안 먹어요. 인도에서는 스윗을 많이 먹죠. 네. 스윗도 아주 달아요. 맞아요. 엄청 달아요. 하고 인도 스윗을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어요. 저는 맛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라지말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두유 아세요? 두유는 보통 한국 사람이 다알것 같은데 두유에다가 카스테라 빠뜨린 맛이에요. 있잖아요. 우리 인도에서 음식 먹은 거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것도 뭐 인도 조사죠. 우리가 맛있던 거 말하는 것도. 또 저는 도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도사는 넓적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사모사 좋아해요. 사모사요? 사모사는 삼각형으로 세모나게 생겼어요. 돼 있어요. 하고 여기 안에는 마살라라는 가루? 가루가 있는데 인도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주는 신기한 가루예요. 이거는 거의 채소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콩이 콩, 되게 부드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콩도 있고, 감자도 여러 가지 있고 많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감자가 되도록 다 채워진 것 같던데.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제가 인도 스윗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그중에서 싫어하는 거는 아니 싫어하는 거는 3%, 좋아하는 거는 97%요. 제가 워낙 단걸 좋아해가지고요. 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엄청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달이라는 음식도 엄마는 좋아하고요. 카레도 인도 음식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카레라고 말하지 않고 커리라고 말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사진이 있는데요.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갖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인도에도 만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 그게 근데 뭐였더라? 뭔가 먹어본 것 같은데. 모모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저번에 시청 같이 갔을 때 먹었던 그건가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여기 음식 얘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인도 음식 조사니까 되도록이면 인도 음식. 음식만 얘기해야 돼요? 왜꼭뭘 말하고 싶은데요? 인도의 날씨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나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짠! 인도 엄청 그게 안 좋거든요, 폴루션이. 그래서 막 용기가 이 정도예요. 대박이죠? 저기요, 그거는 나중에. 네. 이건 인도 음식입니다. 다음에 날씨를 해볼게요. 저희가 날씨 진짜로 대박이거든요. 맞아요, 있잖아요. 너무
벌써 말했어요. 근데 한번 찍었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하여튼 오지 오지. 아 그리고 저는 인도 음식은 불러서라. 아 엄마가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인도 음식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로띠하고 이런 걸 다 만드시는지 다 배우셨어요. 우와 우리 엄마 엄청 배우고 싶어하는데. 아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배우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맞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고 마지막에 또 한번 얘기하고요. 아, 아무튼 나머지는 우리의 귀염둥이 강아지가 얘기해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잇 호잇 호잇. 자 이제부터 한동식은 차한테 맡겨주세요. 보자. 인도의 전통적인 음식 카레, 커리. 인도 음식을 많이 먹긴 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죠. 아니, 어떤 뭐 콩으로 만든 게 있는데 고기가 점점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인도에도 볶음밥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맛이 없었나요? 볶음밥을 먹었는데 따라링. 맛이 없었어요? 돌이 들어있었다. 돌이요? 통통통 씹다가 아 했어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근데 여기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볶음밥이 최고예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있잖아 너기는 고기 대신 베지테리언들 채식주의자랑 그거 알려드렸죠? 메뉴에 쫙 보면 빨간 거 있고 초록색 있다고 했잖아요. 초록색은 베지테리언 짠! 그거. 자, 제가 이렇게 대충 보여드릴게요. 난 사진이에요? 난 난이라고 해요. 난 라시도 맛있는데 라시. 라시요? 네, 우선 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죠? 넓적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난이랑 같이 먹는 소스가 있어요. 엄청 여러 가지예요. 근데 보통 이 소스로 먹거든요. 근데 이 소스가 보기와는 달리 꽤 맛있어요. 제가 이제 말하던 거 끊으시지 않았으면. 네, 빨리 말하세요. 제가 까먹었잖아요. 미안해요. 뭐라고 말? 아, 여기 고기 대신 그런 베지테리언이 많아요, 그죠? 하하하, 맞는 말인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여기는 보통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왜냐고요? 뭐랄까 키우기. 아하, 왜냐면 인도에는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의 동생이라고 쳐봐요. 우와! 이렇게 놀다가 죽었어. 영혼이 날아갔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영혼이 어떤 물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개미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쥐도 될 수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닭은 없어요. 아세요? 닭도 있어요. 근데 닭 있어요? 예. 네. 보통 닭은 물고기도 있던데. 아, 다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상이 3억 3천만 개예요. 한국의 인구보다 인도의 우상이 더 많아요. 대박이죠. 그리고요, 고기를 못 먹는 이유가 그 신 동물들이 신인 거 신인 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먹으면은 신이 노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 네, 있잖아요. 고기 대신 제가 어떤 걸 먹어봤는데요. 고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닭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콩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진짜요? 이게 엄청 부드럽고 고기가 지금 동생 들어와서 지금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말해요. 아무튼 가셨고요. 저는 뭐 인도 음식도 많이 좋아하고 인도 스윗도 좀 보여줄게요. 이제 끝내도 돼. 빨리요.
있는 수비 단어만 보여드릴게요. 네, 있잖아요. 너네. 아무튼 네, 인도 스위스 보여주기로 했으면 보여줘야죠.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집이 인터넷이 잘안 아, 돼가지고. 그러면 못 보여주겠네요. 네, 하여튼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이런 거 같이 보여줍니다. 뭐가 많아요? 아무튼 다음에는 날씨로 할까요? 저 있을 때 날씨로 해주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번에 저 만나실 때는 마지막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뭐야? 주스인데요. 라시라는 주스가 하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말했던 걸 말하군요. 근데 좀 달고 시고하죠? 새콤달콤? 새콤달콤보다는 아니시죠? 네, 조금 단게 많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 플레인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거든요. 망고 맛도 있고. 인도에는 이제 망고가 많이 맞아요. 자라요. 코코넛도 많이 자라, 부화가 더 많이 자라요. 무화과 아니에요? 무화과요. 무화과는 다른 거 있어요. 맞다. 아무튼 라쉬에는 딸기 맛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딸기 맛에는 로즈 향이 살짝 있어요. 워낙 인도 사람들이 로즈를 좋아해가지고 그게 로즈 향이 살짝 뿌려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언제 인도네 집에 놀러 갔는데 우유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전 그냥 당연히 생으로 줄줄 알았거든요. 근데 로즈 향 뿌려줄까라고 물어봐서 아니 괜찮다고 했어요. 제 동생이.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